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천진경제연구소의 오준목 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잠깐 전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빗길에 좋은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 시장이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달 말에 아마 공급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논점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 같습니다. 그러나 쉽게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면 공급이 없으면 서울의 주요 지역이나 아니면 광역시의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부동산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양을 높이고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 때도 그렇고요.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규제를 자꾸 내놔도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값은 자꾸 오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왜 오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부동산의 상승 그리고 하강 요인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계속 역대급 규제, 특히 수요 억제 정책이 계속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보통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또 하강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강 요인과 상승 요인, 그 판단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앞으로 이제 서울에 아니면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까지 정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강 요인, 우리가 보기에 투자하기에 지금 시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백신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에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도 더한1.8% 정도 역신장 GDP가 할 거다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지 않겠나 말씀드리겠고요. 70 대책, 67 대책 중에 나온 중에 하나가 주로 이제 세제에 대한 어떤 강화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취득세, 양도세 인상 문제인데 특히 취득세 부분은 2주택자 이상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까지 이렇게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의 아파트 우리가 최근에 갑자기 올라갔던 풍선효과로 올라간 아파트부터 일단 조정이 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내년 6월 달부터는 지금보다도 한10% 다주택자 중과가 나올 예정인데 투자 환경이 열악해지면은 투자자도 그렇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도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점이 이제 정책 당국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일단 본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재산세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자나 아니면 소득이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요 지역에 고가 아파트나 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나가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팔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내려갈 것이다. 국토부 포함해서 여러 정책 당국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만큼 또 주요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실 수 있는 여력도 되실 거고요. 또한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부동산 시장 규제에 따른 그런 가격 다운은 생각보다 덜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점도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하강 요인 중에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일단 이번에 전 정부 포함해서 현 정부에서도 초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이렇게 양성화시켰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4년 단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일반 주택도 기간 끝나면은 더 이상 연장 안 해줄 거고요. 8년 장기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같은 갖고 계신 분들 임대사는 사실상 폐지되기 때문에 일단 혜택이 줄어들면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물건이 쌓이다 보면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계속 대출 규제는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규제되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힘들고요. 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도 추가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투기 과열지구는 주택 갖고 있으면 대출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대출이 규제되면 부동산 투자에는 그만큼 좋지 않은 소식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계속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국토부 장관께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도 올라가면은 추가 부동산 규제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계속되다 보면은 그만큼 그 하강 요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그 상승 요인 몇 가지를 정리해 말씀드리면은, 일단 여러 가지 규제가 있더라도 현재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우상향했던 부분이 규제 나올 때 약간의 어떤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위축됐다가 올라가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그 역대 최저금리입니다. 코로나 사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최저금리 때 마땅한 그 운용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서울의 아파트나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하면 일정 시점에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로 이렇게 쏠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 약 한 뭐 3천조 이상 되는 그런 단기 유동성 포함해서 우리가 그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코로나 사태 포함해서 양적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 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재투자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겠고요. 또한 최근에 그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에 대규모 토지 보상금이 그 풀리고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현재 부족한 부분이 이달 말에도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말씀드리지만 재정비 그 사업의 재개발 재건축이죠. 그쪽에 원활하게 공급이 없으면은 서울 포함해서 대도시의 그 도심지의 새 아파트 공급이 여의치 않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의 주요 지역의 강남권 포함해서 마영성 또 확장되는 그런 개념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말고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이 선유고액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식도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의 우량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잠깐의 대책으로 위축됐지만 또 올라갔던 부분이 그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 투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영동 지하 여러 가지 사업 포함해서 상당히 서울 내 특히 그 서울의 인접 지역까지 개발 호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GTX 노선도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 강북권의 강남보다도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창동 개발 같은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개발 지역 근처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55조 서울에 전세가 상승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갭 투자, 전세가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대출이 안 되더라도 전세가 상승하면 그만큼 투자금을 적게 해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계속 규제에 있으면은 다음에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갔다는 그런 부분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약 4만 한 7, 8천 호 서울에 그 아파트 포함해서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 후년 계속 절대량이 부족하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착공 물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미래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 아파트 그 입주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따라서 준공 이후에 가격 상승이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 같고요. 특히 우리가 많이 하시는 그런 똘똘한 집 한 채 그런 사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 강남권 이외 다세대주택은 지방 먼저 가격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주요 지역에 집은 갖고 있으면 앞으로 추가 상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계속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법 시행 이후에 계속 그 거래가 급감되지 않나. 특히 취득세가 8에서 12% 다주택자 부담이 되면은 일단 새로 이렇게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매수에 좀 더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거고요. 또한 갖고 계신 분들도 양도세가 내년 6월까지는 그 중과는 안 되지만 기존에 10에서 20% 중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좋은 지역에 매물을 내놓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청약시장으로 이렇게 쏠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세가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청약시장으로 유지되다 보니까 전세가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주택가격의 어떤 상승 여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그 전망까지 정리 말씀드리면 당연히 서울의 우량 지역의 똘똘한 채 때문에 지방이나 그간 약간의 어떤 가격 상승됐던 곳을 먼저 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다 보면은 가격이 오히려 광역시의 지방의 가격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요. 또한 여러 가지 그 수익성 부동산 그리고 투자성까지 그 요구되는 꼬마 빌딩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생각 많이 한 것 같고요. 또 수도권 이제 정비사업 초기 단계, 왜냐하면 자녀 증여 목적이나 일단 그 30세 이상 된 자녀한테는 미리 선제적으로 그 청약시장에 당첨되기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 우량현 지역의 정비사업 쪽에 그 초기 단계 투자가 강세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전망에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관심 갖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지역이나 아니면 그 안 좋은 매물 같은 경우도 개발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송 보시고 참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호재 있는 지역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